야, 왜 이러고 있어? 영선아. 응. 우리 오늘 마지막이야. 응? 마지막? 뭐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야, 나는 실화니야. 선생님, 얘 되게 행복해요. 뭐야? 마스크 벗게 아니 뭐야, 뭐야? 선생님, 나 갈게, 갈게.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바로 신효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우, 선생님 진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려고 저희가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효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 그렇죠. 아, 어, 원래 위대한 인물일수록 이름만 석자만 딱 말하면은 아는 그렇지. 거예요. 나 신효은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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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서 활동하셨죠? 아, 저는 스리랑카에 갔다 왔습니다. 아, 스리랑카에서요? 네. 언제예요? 저는 2008년에 가서 2010년 2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2010년이 우리도 그러니까. 나간 해니까. 바톤 터치를 네. 그렇지, 슬카고선 선배님. 네.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우리 선배님께서는 네. 그러면 어떤 네. 활동을 하셨을까요? 아,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테크니컬 칼리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폴리텍 대학교. 어.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그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전에도 뭐 한국어를 가르치셨나요? 한국에서도? 네,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국어를. 어, 아, 국어 선생님. 어,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저요. 아이고. 근데 국어 선생님인데 또 어떻게 그러니까. 나가게 되셨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국어는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국어를? 우리 말이니까 너무 쉽고 이거를 아~ 배워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안 딸려오니까 아~ 회의를 조금 느껴가지고 어떻게 선뜻 내려놓으시고 또 해외봉사라는 걸 너무 가시게. 갑자기 가셨는데? 어, 다 되셨나요? 아, 근데 저는 조금 편안하고 그냥 딱힌 네. 길 가는 거 말고 조금 새로운 길 가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좀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선배들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더니 이제 친구가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아 추천해 줬구나. 네. 해외 이제 봉사활동을 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한국어를 못 배워서 막, 막 애들이 막 배우고 싶어서 막 정말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요리를 가지고 너무 많다. 그리고 너를 정말 선생님 하면서 막 쫓아올 애들 진짜 많다. 한번 아.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시게 네네. 된 거군요. 어머, 네. 신기해요. 어, 흐리멍텅한 눈보다 똘망똘망한 눈을 바래서 교육을 하러 갔다. 말은 쉽죠. 네, 근데 실제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갈 때는 좀 무서웠고 솔직히 네. 갈 때 스리랑카 자체에 내전 중이어가지고 좀 무섭기도 했어요. 아, 아니 무섭죠. 아직 전쟁 중이고 뭐 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국가에서 지원해서 가는 봉사활동이고 네. 저는 그냥 무조건 그때는 되게 막 열정적이고 무조건 네. 가서 해야겠다. 아,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제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하기로 맘먹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였고 네. 부모님은 좀 많이 걱정스럽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내전 중인데. 네네. 근데 뭐 다행히 이제 제가 갔고 가서 이제 2009년에 내전이 이제 끝나긴 했어요. 오, 네. 다행이다. 아, 선생님 근데. 가셔서 끝났대요. 아,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우선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활동하다가 왔어요. 네. 이게 기막힌 스리랑카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네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 그걸 감안해서 거기가 가셨는데 어떻게 그 똘망똘망한 눈은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네. 제가 이제 테크니컬 칼리지에서 이제 한국어과를 처음으로 이제 개설을 해서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리랑카 애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요. 네. 그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한국에 취업 오려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제가 네 명밖에 안 돼요. 네 명이 어디야? 네 명의 친구들이 다 합격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취업을 왔고 그 중에 한 명은 무려 와. 저한테 자랑도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애들이 네. 원래 한국어를 조금 알던 친구들이었나요? 아니요, 그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열정도 있고. 그럼 얼마 만에, 거의 2년 만에 그렇게 성적이 확 올라간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 1년?
와. 완전 진짜 속상반 느낌인데. 근데 저는 정말 세종대왕님 존경합니다. 아, 세종대왕님은 세종대왕님이지만 선생님이 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야. 한글이 처음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배우고 나면 의외로 되게 쉽고 빨리.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한국어 좀.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네.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자체가 이 한글이라는 게 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아니 처음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네. 세종대왕님 존경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아이라던가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배우다 보면 이제 한글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 저기 야자 많아요. 야자. 이렇게 야자? 해서 저는 정답 야자나무.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게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자. 아 저기 여자 많아요. 그러니까 야자.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쳤을 때 그 처음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썼어요. 걔는 웃기려고 쓴 게 정말 1도 웃기려는 게 아닌데 걔 이름은 뭐 땡땡땡입니다 쓴 거예요. 내 이름은이라 써야 되는데 걔 이름은? 걔 이름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답지를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말 진지해요. 그렇지, 그걸 그렇지. 웃기려고 하는 일도 1도 없고 그럼요. 이제 보는 저만 이제 매기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보면서 계속 웃고 이런. 이게 웃기면서도 근데 흡족하잖아요. 애들의 열정도 네. 보이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조금 열정 없는 환경에서 네네. 일하다가 이렇게 열정 있는 환경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네. 또 어떤 뭐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삶에 대해서 약간 도피? 약간 이런 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또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뭐 물질적인 거에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너무 내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구나. 내가 좀 너무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었구나 그런 것을 좀 많이 깨달아서 해외 봉사를 다녀오면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즐겁게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는 제 삶에 대해서 제가 만족도를 제 스스로가 높이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혹시 뭐 스리랑카에 혹시 네.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스리랑카요? 네네. 우리 선생님? 저요? 아까 혹시 실론티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그거 뭐 유명하죠? 원래 스리랑카 이름이 실론이에요. 에? 스리랑카 이름이. 스리랑카를 원래 스리랑카 부르기 전에 실론이라고 불렀어요. 실론? 네. 실론? 네. 처음 알았어요. 너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실론에서 생산한 티라 해서 실론티. 저기 있는 게 이제 그건가요? 이거 실론티. 실론티. 홍차. 그러니까 나 홍차. 네. 어머 따뜻해! 아 너무 좋아. 이거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스리랑카 분이 만들어서 제가 산 겁니다. 네. 역시 홍차의 향이 그윽합니다. 네네네. 티타임 너무 좋은데요 지금 갑자기? 가쁜 티타임? 홍차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향을 입힌 티도 되게 많아서 그 특이하게 사이다에다 이렇게 넣으면 와인 맛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와인 맛이 난다고요? 와인이 어디 있습니까? 와인? 와인.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이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해외봉사단 30주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해외 봉사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 봉사단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봉사를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해외 봉사는 선물 같다. 저한테 선물처럼 와가지고 그 2년 동안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은 되게 좋은 추억이면서 또 자랑거리이면서 누군가에게는 즐겁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봉사가 또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받았기 때문에 또 드려야 돼요. 선생님이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호로 마무리하죠. 해외봉사단 30주년 화이팅! 화이팅!